자, 미적분 1,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도 수열이니까 수열의 극한을 그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알겠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있을 수 있고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극한을 논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R에 N-1승이 등비수열 일반항이지? 얘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이거는 같은 표현이 뭐라고? 절대값이 1보다 크다야. 알겠죠? 그 다음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엔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것들을 계속 곱하면 점점 값이 커져 안 커져? 2의 무한대승. 2 곱하기 2 하면 4, 또 곱하면 8, 또 곱하면 16. 엄청 커지죠? 이해돼요? 그럼 발산. 얘는 발산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요 범위라는 거는요. 분모가 분자보다 어떻다? 더 큰 거야. 예를 들면 2분의 1 이런 거야. 그럼 2분의 1을 계속 곱해가봐. 어디로 가까이 가겠니? 0. 얘는 0의 수렴. 얘는 어디의 수렴? 그 다음에 R이 1이라는 건 뭐야? A만 남잖아. A만. R이 1이면. A. 항을 계속 A를 나열하면 무한대로 나열해도 뭐예요? 항을 계속 나열하면 무한대로 나열해도 뭐예요? A의 수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A면 A 마이너스 A 뭐야? 진동, 발산. 그럼 결국은 수렴하는 거는 얘네 두 가지죠.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 조건이란 공비가 뭐가? 공비가 내가 이걸 R로 안 쓰고 공비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공비를 R로만 줄까요, 이제? 아니죠. 알겠습니까? 공비를 여러 개로 줘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누구는데? 1은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기가 초항이죠, 초항. 초항이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초항이 문자로 나오는 경우는 AND 반드시 초항이 0인 경우도 수렴이라는 거를 더 조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초항이 뭐인 경우도 수렴이야? 0. 그러면 모든 항이 0이잖아요, 선생님. 그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0. 알겠습니까? 그럼 0의 수렴이라고, 0의 수렴. 초항이 0이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봐봐. 자, 얘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럼 얘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갈까? 0. 왜? 분모가 무한히 커지잖아. 알겠습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는 0이야, 0. 얘는 공비가 1보다 커, 안 커? 1보다 크죠? 그쵸? 1 넣으면 마이너스 3, 2 넣으면 9, 3 넣으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들으면 웃기겠다. 이렇게인데 이렇게가 뭔지를 모르잖아. 이거 듣는 사람들은. 어쨌든 얘는 뭐예요? 발산. 얘는 뭐니? 1보다 커자고 이거야. 절대값이 1보다 커자고. 발산. 1보다 크죠? 자, 그 다음에 얘 수렴하도록. 등비수열이죠? 공비 얼마? 1 다음에 오는 게 공비지? 그러니까 아하, 마이너스 2R이 요 포맷에다 넣으면 되는구나. 1 등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R의 범위는 R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공비를 그대로 갖다 쓰고 R을 구하시면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1하고 부등호 바뀌죠? 그러면 이거를 작은 거부터 쓸까?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나누면 부등호 바뀌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공비가 뭐야? 2분의 R이지? 얘를 요 포맷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공비 모양은 더 복잡하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더 복잡하게 바뀌어요. 네, 전혀 호응이 없네요. 8번. 8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얘는 얘 하나만 보면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근데 얘 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 분의 다항식일 땐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누지? 여기는 3의 n승으로 나눠요. 1번만 확대해서 좀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최고 공비가 3의 n승이잖아. 그래서 3의 n승분의 1을 분자 분모에다 곱하라고.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1 플러스 얘는 2 나오고 3분의 2의 n승.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들어가면 얘는 3의 1승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3의 n승이 약분되고 3의 1승 남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2 왜 나왔는지 알지? 2의 1승 앞으로 뺀 거야. 알겠지? 2의 1승 앞으로 빼고 2의 n승과 3 n승은 n승으로 묶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0으로. 그러면 남는 건 답은 얼마? 3.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요? 최고차가 똑같으면 최고차 계수가 답이다? 최고 공비가 똑같으면요 최고 공비의 계수가 늘 답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의 n승의 계수가 답이야. 3의 n승의 계수가 답이야. 3의 n승에 여기 1 있고요. 여기는 3의 1승 있죠. 3. 이해되십니까? 얘가 무한대로 빨리 갈 때 얘네들은 속도가 쫓아가지를 못해.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2번 갈게요. 이런 건 3의 5의 n승으로 묶으면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최고 공비로 묶어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최고차수로 묶어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 어디로 가니? 얘 어디로 가? 0. 0 빼기 1은 얼마야? 빼기 1. 거기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에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9번. 9번의 1번은 공비가 얘죠. 그러면 얘를 이 포맷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끝. 얘 공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1의 등호.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X의 범위 구하려면요. 요게 1번식. 앞으로 제가 1, 2 표시 안 해도 앞에 두 개가 1번식. 뒤에 가운데랑 뒤에 두 개가 2번식이에요. 이건 연립부등식이야. 1, 2 풀어서 교집합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2를 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고 x제곱이 크다지. 알겠지? 여기에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넘어와서 플러스 2가 된 거야. 이게 1번식. 그럼 1번식을 딱 돌려보니까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판별식을 조사해봐. 어? 판별식 뒤는 1 빼기 8 음수네. 그럼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봐.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 x축과의 교점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붕 떠있는 거야. 그럼 어떤 x를 넣어도 다 양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은 모든 실수예요. 1차, 2차 부등식의 답이 모든 실수라고. 그럼 1번과 2번을 풀어서 교집합을 하는데 1번이 모든 실수면 2번에서 구한 게 그대로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어떤 거 넣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얘기야. 2번만 구하시면 끝. 2번은 2 곱하고 넘어오면 작다가 되고 빼기 2가 되겠죠. 빼기 2 넘어온 것까지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2, 1, x 빼기 2, x 플러스 1이 되니까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 답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 지우고 2번 갈게요. 자, 2번 범위를 구하면 공비가 뭐예요? 이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이 포맷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n의 밑수가 공비야. 그러면 1번식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뭐니? x제곱 빼기 x만 남지? 요거 넘어가면 없어진다고. 이쪽이 x제곱 쪽이 크네? 그쵸? 그럼 얘는 0하고 1이 근이니까 x는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고 하나가 식이 나오죠. 2번식 1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이니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 아까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1번에서 했잖아. 아닌가? 지웠지? 어쨌든 2번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 교집합을 구해보자. 수직선 그려요. 0, 1 있고요. 0보다 작다,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교집합하면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왜? 첫 번째 항이 x죠. n에다가 1 넣어봐. 몇 승대? 0승대죠. 첫 번째 항 x예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0으로 수렴이죠. 모든 항이 0일 거 아니야. 무한히 가도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준 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저기 등호 하나 때문에 서술형 틀려요. 자, 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식을 써보면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승이야. 그럼 공비를 지금 범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 전체가 등비수열이 아니야. 얘 하나만 봤을 때. 그럼 이 하나만 봤을 때 공비를 나눠요. 아까처럼 몇 가지로? 네 가지. 그런데 얘가 있으면 세 가지. 절대값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알겠습니까? 얘 왜 빠졌을까? 마이너스 1이면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거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가 없어도 마이너스 1은 빼야 돼요. 분모가 0이 될 수 있으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일 때 얘만 집중해. 여러분, 이 범위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죠, 무한대. 그쵸? 얘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 공비에 뭐가 답이야? 개수. 1이 답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얘만 집중해, 얘도. r의 n승만. r의 n승은 뭘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부터 1이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 같은 거 무한히 곱하면 뭐야? 0이죠, 0. 그럼 얘 0으로 보내요. 그럼 1분의 0 되죠, 1분의 0. 그치? 1분의 0은 뭐야? 0이에요. r이 1이면 1 넣어요. 그냥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이 문제는 SN이 주어졌을 때 AN까지 구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거 앞에서 다 했죠?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언제 한 거니, 이거? 계정수학에서 했죠?
그쵸? SN 주어지고 일반은 구할 때 SN-를 구해서 뭐해라? 빼라. 빼면 뭐니까? AN. 그럼 얘 빼면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 1은 없어지죠. 그런데 2의 N승 플러스 1은 2의 1승 곱하기 2의 N승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2의 N승으로 묶으면 2 빼기 1, 2의 N승이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서 AN은 2의 N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의 N승이 몇 번째부터만. 그러면 첫 번째부터 되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에다가 1 넣어봐. 얼마야? S1. 5. 여기다 1 넣으면. 안 갔죠? 얘는 두 번째부터밖에 안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테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끝.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SN. AN은 2의 N승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공비 같지? 최고공비의 개수가 답. 답은 얼마? 끝났습니다.